진이랑 안 하면 되나요? 아! 저렇게 움직일 걸 알고 퀵턴 중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자, 추천이 리셋됐습니다. 여러분, 12시간 넘어서 리셋이 됐으니까 다시 추천 좀 주세요. 서로 아무것도 못하고 심리전만 계속 하고 있죠? 어, 리셋 안 됐나요? 그렇다니. 하긴 지금 어 방어력이 저 야 이제 공상대로 저런 상황까지 역시 닌형 대단하네요. 지금 호커리가 계속 카운터 나죠. 결론은 플리커잽을 맞고 개긴다는 소린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이런 게임이 끝났네요. 인형이 뱅기셔인 이유는 데스를 다들 안 해줘요. 한두 판 하고 다들 사라져요. 모데카이죠. 알리스타도 좀 닮았습니다. 알리스타. 어? 황금 알리스타를 검은색으로 바꾸면 저렇게 조금 비싸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데 미드 가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탑으로 보내려 그래요. 모데가 짱인데 진짜 미드 가면 솔직히 곰산문 이탈을 앉는 거는 정말 저 사람이 쓴다는 걸 노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 좀 그렇죠? 한타 폭딜은 상대의 원딜러를 죽인 이후의 시작이죠. MBC에서 뭐하냐니까요? 음악 콘서트요? 안되겠다 내 핸드폰으로 봐야겠다. 그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그린에 전화가 왔네요. 미실거 보고 있는데 이거 외국 가서 한거 같네요. 전에 뭐야 뭐지 어디 외국 나간 거 있는데 그거 방송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더 크캔 양자 TV라고 하면은 옆에서 전화 중이라서 목소리 좀 짧게. 크캔을 좀 빨리 하고 양자를 살짝 선입력으로 하면은 좀 돼요. 난 또 왜 목소리가 삐싸잖아. 어 고구모 야. 정말 잘라서 이겼네요. 덮어지려는데 머덕한텐 뜨죠. 아무래도 머덕이 조금 할게 더 많죠? 곰보다는. 야 쟤 내밀 거 예상하고
포켓식으로 퍼 올렸죠? 가제 누워있어도 확정 고문? 스비스가 누군가요? 1 오른손입니다. 머덕 신기술 오른손으로 빡 날리는 거 1 오른손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야, 저것도 앉았어요. 노리고 앉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외너포트를 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계시는군요 본인이. 끝까지 도망가죠? 결국 할 수 없는 선택권이 없는 떡퍼. 한 번만 더 이기면은 게임이 끝나요. 스티브 병렬기 양손으로 다 풀립니다. 예, 저렇게 계속 그러시면은 외너포트랑 왼페레옥이랑 이지가 걸리죠. 거기다가 한 단계 더 진보해서 페이크 훅까지 하면은 머리 아플 텐데. 저도 왼페레옥 생각보다 카운터 줘도 좀 많이 나요. 자꾸 내밀어서 또 질렀어요. 아, 저 막힘 뜨는데 양자 상황 홈 한 번 더. 아, 안 하네요. 거긴 캐슬 초과질 손이방 원어보디 중단 때리고. 아, 저 다시 오른손이었는데 삑살났죠. 야, 마운트 캔슬 한 번 더 마운트. 아, 이렇게 게임이 마운트로 게임이 끝났네요. You win.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 이렇게 데스가 끝이 났네요. 어, 아니, 아, 아닌가? 인형이 아니요, 성격이 올라왔어요. 네. 1P 오르막. 1P 오르막, 2P 리리만. 제가 유일하게 까면서 해설할 수 있는 리리만이 나왔네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Je peux régler ça toute seule. Round 1. Fight. 야, 홈런 홈런 따세요? 풍신신녀 싸움에서는 솔직히 골방이 못 이기죠? 하지만 EP 강자 리지만 라스가 나왔어요? 희망이 형 라스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잘해요. 콤보 넣는 거 빼고 콤보를 진짜 못 넣어요. 때리는 거 잘 때리는데 콤보를 못 때려요. 근데 잘 이겨요. 근데 웃긴 거는 리리만도 생각보다 코버를 못 때려서 리리만 날로 먹으려고 지금 별거 다 하죠? 하지만 상대가 태그 레이지 또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오퍼 맞고 초풍이었는데 원래 초풍이 안 나가죠? 맞고 딛기 못하고 14인데 아, 리리라서 호소태가 저렇게 피해져요? 예, 그게 그때 신동현대였는데 그려놓고 한 마리 더 대박이었어요. 콤보 못 때려도 이기잖아. 그 다음에 주위에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결국 한 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도 못 때려도 속상하다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답답한데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어, 리리만 이기나요, 이렇게? 워리어에서 리리만만 빨고 듀얼리스를 두 장을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요. 이틀 동안 리리만만 빨았습니다. 하나 빨고, 두 개 올려놓으면 하나 또 빨고.
또 두 개 올려면 하나 또 빨고 또 개그 맞춰가지고 하나 또 빨고. 그래서 제 거 지금 뭐야 카자라스가 지금 뱅기셔고요. 데뷔진 화랑이 지금 듀얼이에요. 리듬 한번 빨고 찍었습니다. 아 듀얼리스트 풀포에서 오늘 데스에서 카자라스 개그 올렸고요. 자 좀 더러워요. 전 하기 싫다고 했는데 지가 자꾸 하자 그러더라고요. 지니까 열받았어. 여러분 데뷔를 지면 아베모아에 막히면 마이너스 16으로 뜹니다. 다독기장은 마이너스 15구요 띄워야 돼요. 그래야 데뷔진들이 안 써요. 저희 이제 워리어가 없어요. 더 올라오셔도 돼요. 아 졌네요. 훌망 역시 야단티가 나네요. 사독기장은 솔직히 좀 캔슬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그렇죠. 양손이요? 무슨 양? 아 데빌진 신호밍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타 막히면 마이너스 12예요 호밍기요. 호밍기 신호밍기 12요 12. 그래서 노말진이 좋아요. 1타 보고 2타 패링한 다음에 자원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말진이 좋다는 겁니다. 리디만 또 질렀는데 딜캐 당하고. 야 2타 못 앉으세요. 잡기 딜캐 불망이면 멘탈이 좀 세서 웬만하면 멘모 안합니다. 자원이 이 양말입니다. 이 양말 홀망? 과연 선택은? 야하 이제 먹고 딜게. 노말진으로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좀 하다보면은 남들보다 딜킬을 잘해갖고 데미지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콤보 데미지가 워낙 약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죠. 역시 홀망 그에 있어서 콤보란 참 무릎형 아직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호르마 홀맨 형이에요. 홀맨 제가 무슨 뻥을 쳤나요. 콤보 데미지 상향 돼봤자 뭐 야 그러면 원래 모른척 넘어가야 돼요 형. 아유 움직임 구려요 형. 원래 게임 한 세 번씩 해요. 대회 때문에 연습하는거죠. 원래 안하는데 첫 방송이 5월 10일 오후 9시 생방입니다. 리디만 참 게임 이상하게 하죠? 예, 네, 호밍기에요. 그, 손으로 두 번 빵빵 치는 게 호밍기에요. 리디만 삑사리로 앞, 원투였는데 저게 나가가지고 때리긴 했는데. 목요일에 군대 가시나요? 물론 제가 볼 때는 후자보다 선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가끔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회에서 말도 안 되는 팀을 떨어뜨린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팀한테 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순간에 천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볼 때 리리맨 허쳐가지고 뭔가 맞고 죽을걸요? 분명히 허쳐갖고 뭔가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아 홀망 쌍장 실패? 쌍장만 나갔어도 쌍장만 나갔어도 내 손가락이 넥스라니.
D-Box.
Challenger.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Round 2. Fight! Shoot!